18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무서장이 아까 그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아까 확인했던 문제예요. 갑과 배우자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 이게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진세라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에 갑은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행정소송법 20조 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후 헌법재판소는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그려놨어요. 세무서장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니까 과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득세법 위헌 결정이, 그러니까 뭐 이게 위헌 법률 재청 신청 이렇게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헌 법률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재청 신청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법원의 재판에 계속 중이고, 자, 요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 볼게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중대 명백, 그러니까 당연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그 중대 명백성설에 의할 때 명백하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 보시면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 명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위헌 결정 전에 행정 처분에 근거되는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 소송이 전제.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 확인을 구했죠. 근데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죠. 이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거는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요약한 건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잘 보세요. 무효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 행위 위법이 심리를 했더니 무효라고 판정되는 거는 그냥 인용 판결을 하면 돼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 행위 위법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지 못한 재소 기간 도과했죠? 이런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내려요. 근데 만약에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면 어떻게 돼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리에 의해서 취소 소송을 갖춘 경우에는 판례는 무효 확인 청구는 취소 청구를 포함한다고 보고 취소 판결. 근데 여기서는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다시 18번의 1번 지문 보시면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취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했다라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중요해요. 그다음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와 소급효. 위헌 결정이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대 명백설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헌 결정이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 법률인 근거의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갑에 대한 과세 처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후에 과세 관청 위 조항을 여전히 적용해서 병행에게 소득세를 만약에 부과했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재판 계속 중에 그 소득세법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세무서장이 이제 다른 병에게 위헌 결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법을 종합소득세를 만약 부과했다면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죠.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은 무효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데 기속력이란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공권력 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작용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재청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아까 당행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해당되는 거죠.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재판 계속 중. 딴 데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병행사건, 당동병 1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부분적인 소급표 그래서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이게 그 병행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사건. 5번 지문은 행정법적인 지문인 거죠. 그래서 조세 부과 처분하고 체납 처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시죠? 하자의 승계 논의. 1년의 행정 처분이 이렇게 행해질 때, 선행 행정 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야. 이거처럼 제소기간 도과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취소 사유였었던 거예요. 근데 후행 행정 처분에서, 이건 적법한데, 1년의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오기 때문에, 선행 행정 처분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후행 행정, 적법한 행정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가 하자 승계 논의잖아요. 근데 조세 부과 처분과 체납 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요 하자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소수 의견이 뭐라고 했냐면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아니 그 헌, 여 헌재 소수 의견이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갑에 대해서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체납 처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 징수. 그래서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해서 강제 징수하는 그 절차인데,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그래서 요 적법한, 그러니까 요기에 근거해서, 만약에 체납 처분에 들어가면 그건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위헌, 그러니까 이 조세 처분에 대해서 근거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으면은 그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요 체납 처분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속력에 반한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해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위헌 결정 후에 병에게 새롭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무효인데 그 원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렸는데 세금 내지 않았던 거에 의해서 새롭게 그 체납 강제 징수를 하는 것 그것도 위헌이라고.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판례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제 하자 승계의 개념은 이제 제가 설명했어요.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서 행해질 때 선행행위 위법을 이유로 해서 적법한 후행행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전제 요건은 선행행위에는 취소 사유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선행행위 불가쟁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적법한 후행행위를 다투는 그 논인데 그러니까 이제 위헌결정 기속력과 관련돼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병에 대해서 새로운 그 부가 처분, 그 소득세 부가 처분을 할수 없고,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거기에 대한 후속 처분, 강제 징수 절차가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 관계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대해서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체납청을 하게 되면 당연무효라고. 여기까지. 실제 출제를 하잖아요. 19번. 갑군과 을군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A만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갑군의 군수가 어업면허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을군은 아니 이거 우리 대상 해역인데 우리 관할 구역에 속한다라고 주면서 갑군과 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게 군수가 권한쟁의 심판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시장이나 군수 이런 사람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의 대상이,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갑군은 이제 군수가 X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업면허 처분을 해줬는데, 어업면허 처분은 보통 자치사무예요. 근데 이제 을군이 이 해역에 대해서 요만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업면허 처분인데, 이거는 우리 관할 구역이다. 그래서 요 갑군과 군수를 상대로 해서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안인 거예요. 보시면 을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귀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다면 권한쟁의 심판의 보충성에 위배돼, 권한쟁의 심판의 보충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헌법소원의 보충성 있지 권한쟁의 심판에는 보충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안들은 기관 소송에 대해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법조문 있죠? 그래서 이게 겹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충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그냥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에게 완전히 포괄적으로 이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소송법 3조에서는 기관 소송의 대상에서 헌법재판소 관할장 소송으로 되어 있는 건 제외. 그럼 헌법재판소 관장상은 뭐예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인 포괄적인 관할권을 갖지, 무슨 보충성 원칙이, 기관소송과 뭐, 관할 구역이 겹쳐서 그쪽 소송을 먼저 거치고 와라, 이런 게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갑군의 군수도 권한쟁의 당사자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그걸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하고, 왜 그러한지 논의는 한번 같이 볼게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지방,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두고 있는데, 국가기관 상호간. 근데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국회 내 국회의원, 국회의장, 위원회 다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기관 조항은 예시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부도 각 부의 장관들, 해양수산부 장관이니 뭐 기획예산처 장관이니 다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걸 다 예시적으로 해석하니까 여기에 규정되지 않아도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있어. 근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시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뿐만 아니라 군수도 이렇게 할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예시적으로 해석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종류가 규정 딱 규정돼 있다고. 그걸 이유로 보실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는데, 자치법에 왔더니 종류가 시도, 시군구 이렇게만 뒀다.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종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62조 1항 국가기관이 규정하는 여기를 다 예시적으로 봤었죠? 뭐 국회의장도 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예시로 본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는 3호는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법적 근거 없다. 그래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장은 당사자 될수 없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군수, 단체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권한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공유수면이 관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막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할 권한은 존재한다.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미친다.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한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 장례 처분도 처분으로서 인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갑군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 부분에 대해서 면허 처분을 해줬는데 을군이 다툴 때 이 전체에 대해서 관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확인함과 아울러서 요 이 면허 처분한 것이 무효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 해역의 관할 권한이 을군항에 속함을 확인하는 결정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조문이 있죠? 헌법재판소는 대상이 된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범위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아까 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할 수 있죠? 20번 볼게요.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광역시 교육감은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요행을 공고. 공고에 따르면 공고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고에. 그러면 응시한 청구인들은 가산점 부여가 사범계 대학 출신자와 비사범계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공고가 알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죠. 보시면 공고가 단순히 보통 내용을 알리는 데 있는데 이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공고 규정에서 가산점 규정을 딱 뒀다. 그러면 그 단순히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고가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헌재가 공고가 특정한 사실을 부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인데 그것이 단순히 알리는 게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 효과를 가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공고에서 이제 가산점을 규정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죠. 공고되었고 장차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가산점 항목이 적용될 것임이 심판 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하게 예측되죠. 이런 경우에 현재성은 인정된다. 이게 뭐예요? 상황 성숙이론. 상황 성숙이론은 현재성은 기본권 침해 현재성 넓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황 성숙이론은 현재성과 관련돼서는 인정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청구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돼서는 청구 그러면 이거 예측된다는 걸로 청구 기간이 기산된다고 하면 기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상황 성숙이론은 기본권 침해 현재성과 관련돼서는 적용되지만 청구 기간과 관련돼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점 항목 공고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다른 구제 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 불확실하죠. 공고가 이게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공고 그냥 알리는 건데.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사전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기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죠. 그래서 권리 구제 절차가 거치기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보충성 원칙에서도 요걸 검토할 수 있고 아까 어디서?
직접성 원칙에 의해서 또 검토할 수 있었다라는 거. 4번에서 이제 그 이상한 이제 주장을 또 한 거죠. 시행 요강이 공고되기 이전인 2000년 11월 18일에 교육감에 의해서 이 사건 가산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시험 공고가 행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 이 사람이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근데 종전에 공고 규정이 떨어지던 해에 공고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해의 공고 규정과 이 사람이 이번에 치는 공고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니까 이 사람은 그때도 보고 지금도 보니까 그때 시험을 응시했었기 때문에 그 공고 규정을 다툴 수 있는데 왜 지금 다투냐. 이게 말이 안. 공고 규정 그 해만 이렇게 딱딱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2000년도 공고에 따른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청구돼서 청구안이 도과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공고들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지만 그것들은 각각 당해 연도에 실시하는 시험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 거니까 아니 전에 다퉜어야 되잖아. 전에 네가 불합격했지만 그때 왜 안 다투고 지금 와서 다투. 이게 말도 안 돼. 그 해 때 해만 효력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심판 계속 중에 최종 합격자가 확정됐고 불행히도 이분은 이제 40점 꽈락을 해서 이제 또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 가산점 항목이 이 사람한테 만약에 이게 위헌이 돼서 적용이 된다 그래도 합격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가산점 항목과 유사한 내용의 공고는 앞으로 계속 반복하여 행해질 가능성이 있고 해명이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매우 기능하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런 게 인정해줘. 21번.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대통령 갑. 대통령은 개인으로서의 지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그 이중적 지위에 있는 거죠.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간담회에서 재벌가의 후손인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소상공인들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 대통령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발언. 이에 야당은 갑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위반된다. 법에 뭐라 했어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 대통령도 기관이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 요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갑을 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갑에 대통령 갑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정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다음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를 한 거예요. 이거에 처분성. 공권력인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를 갑에게 통고하고 나서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했다. 갑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 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아 이 정도도 못하냐 이제 이렇게 다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인 갑이 이렇게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근데 아까 이중적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요청 조치, 준수 요청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협조 요청에 불과해서 갑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 위축된다고 봤어요. 이렇게 준수 요청자는 사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했어. 보시면 이 사건 조치가 준수 요청자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위축 효과. 정치적 표현이 이렇게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조치는 항고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거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처분성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지만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은 거 볼까요? 여기서 보면 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냐고 봤냐면 금지 의무. 여기서 보면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아니야 해서는 아니 된다만 규정해놓고 금지 의무만 규정해놓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걸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조항 같이 금지 의무만 있을 뿐 그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치가 법원에서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받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지 불투명. 그래서 항고 소송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보충성의 예외. D은 대통령,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통령,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아니죠. 국회의원. 아니에요. 선거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막 그 서로 막 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 지지 유세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 단체장 등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데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죠. 그래서 선거 운동도 가능. 이렇게 되는 거하고 안 되는 사람을 끼워놓으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중앙선관위가 위 요청 조치를 취하하기 전에 갑에게 대통령 갑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느냐?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뭐냐? 행정절차법 3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선거운동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 행위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성. 그래서 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조문도 좀 눈여겨보세요. 왜냐하면 헌재 판례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마지막 문제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덩치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사례 1과 사례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형사소송법을 막상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형사소송법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례 볼게요. 갑과 을은 사소한 시비가 문제가 되어서 주먹다툼을 한 다음에 서로 상해 혐의로 고소. 고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고소는 진정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진정은 아, 나 억울한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청원대 민원 넣고 막 경찰서에 막 이런 거고 고소는 달라요. 형식을 갖춰서 피해자, 형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피해자가 이거를 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아마 해줘야 되고 그래야 돼. 이거 진정하고 고소는 달라요. 그래서 상해물을 고소했는데 갑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좀 이따 보실 때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찾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초범이거나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그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혐의 없음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게 낫겠어요? 이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낫죠.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아니 서로 상해를 협회해서 서로 고소했는데 왜 쟤는 혐의 없음이고 나는 기소 위에 다툴 수 있겠죠?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을 같은 병은 의사 정원으로부터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출혈이 발생하고 내시경 검사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막 정이 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의사 정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 봐요.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근데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내사 종결 처분을. 그래서 이제 내사 종결은 뭐냐? 내사는
이제 형사소송법적인 이제 지식이 이제 형, 그, 뭘 배우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사 단계가 있고, 수사 단계가 있고, 기소 단계가 있죠. 내사하고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로 가는 거고, 그럼 내사는 아직 이렇게 진정 사건들이 막 들어왔을 때,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알아보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는 거.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 범죄 혐의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기준은 뭐예요? 요게 입건이에요, 입건. 이렇게 내사 중인 사건이 수사로 가는 걸 접수한다는 거예요. 입건되면은 수사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하고 검사들이죠. 대신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수사한테 기소를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검사가 공판 절차로, 그러니까 재판정으로 넘기는 그게 공소 제기 약자죠. 그래서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만을 가지고 있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기소 유예 처분 아까 했잖아. 정상 참작에서 기소를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하고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는 내사 종결 처분이라는 수사 단계는 넘기지 않고 요 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는 이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사례 1의 경우에 있어서 형사 피해자인 피해자가 중요해요. 고소인 갑은 검사 을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거치고 재정신청을 거친 다음 할 수 있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잘 보세요. 형사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재정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 전치주의. 그래서 항고를, 검찰 항고를 먼저 거쳐야 돼. 그 다음에 항고를 거치기 위해서는 또 고소인의 고발인만 돼. 이걸, 자, 법 정원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형사소송법, 고소권자, 피해자는 고소할 수가 있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고등법원에. 그 다음에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거쳐야 되는데,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해서 항고. 고소인은 아까 형사 피해자 같은 사람, 형사 피해자나 그 가족, 고발인은 제3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항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형사 피해자는 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죠? 근데 만약에 이 재정신청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에요.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재정신청에 대해서 재정결정 혹은 기각결정. 불기소 처분을 됐을 때, 재정결정은 강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불기소, 왜 불기소 기소하지 않냐? 그걸 이제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정결정을 하면 이제 강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소 이후의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재정결정이나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 재판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죠? 재판소원. 단 언제 인정돼? 재판이 법원이 위원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적용한 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소원이 인정되죠? 그러면 이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혐의 없음 처분은 원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재판이 있는 경우에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아까 말했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원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으로 인해서 법원이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기판적으로는 원행정 처분 자체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 얘기가 해설에 이렇게 된 거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충성의 원칙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려고 할 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은 재판이어서 재판이고 재판이 있는 경우에 원행정처분은 이 재판의 기판력으로 인해서 그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요 원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 그 얘기. 2번 질문 보실게요. 사례 1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갑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고소권자가 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다른 구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 구제의 수단도 경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는 검찰청의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 소원을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사례 1의 경우에 있어서 갑은 자신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앞에 거하고 좀 달라요. 왜? 서로 상해 혐의로 서로 맞고서를 한 거예요. 근데 갑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 을에 대해서는 혐의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을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경우에는 자신이 피해자로서 다투는 거예요. 피해자. 근데 갑이 기소유예 처분은 뭐냐면 을에 대한 가해자로서 피의자 가해자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면 갑이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가해자 피의자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걸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피의자니까 아까 고소권자는 피해자만이 되니까 고소권자만이 항고 재정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피의자는 그런 절차 아까 고소권자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 피해자가 아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해자 이런 경우에는 그 항고 재정신청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예요.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 가해자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고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의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 절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형사 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니까. 검사가 병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고소사건 아까 형 그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는 어떤 이게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내사 종결 아까 내사에서 수사로 간 다음에 수사에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면 이제 공판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공판 절차에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건 뭐예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27조 5항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그래서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면서 내사 종결 처분하면 요 공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하나하나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진정하고 구별돼요. 진정은 단순히 어떤 유리한 조치를
줄 것을 희망하는 그 공식 또는 비공식의 의사표시인 거고, 고소는 이거보다는 더 이렇게 어떤 요건 같은 걸 딱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을 받았는데 진정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분했다라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례 2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검사가 병의 고소를 진정사건이 아니라 그냥 고소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데 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 정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분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혐의 없음 처분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뭐가 더 불리하겠어요? 요거, 그러니까 뭐가 더 불리한 걸 알기 위해서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 계속 나오는데 불기소 처분이란 수사 종결권을 가진 누구?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처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지만 요것까지 인정되지만 나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관계들 정상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혐의 없으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이 인정하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혐의 없음. 이건 굉장히 기소유예보다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죄가 안 되면 이제 뭐 위법성 조각사유나 뭐 책임이 없는 경우, 형사 미성년자. 그 다음에 공소권 없으면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실체 판단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확정 판결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 요, 보통 요게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이중 재판권이 없거나 동일 사건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중 기소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소송 조건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봤냐면, 아, 물론 혐의 없음 처분을 해주면 좋은데, 이거 공소권 없음 이거 해줘도,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딱 종결시킨 때문에, 이걸 해줬다고 해서 니, 당신한테 혐의 있음, 으로 이렇게 딱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혐의 있고 없고는 판단하지 않은 거라 혐의 없음을 해주든 혐의 뭐야 공소권 없음을 해주든 그닥 당신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다고 해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만약에 아 그래도 나한테 혐의 없음을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혐의 없음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간접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불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에 불과해서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에 처분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에 처분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어도 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상으로 그 사례형 객관식을 잘 이렇게 다 다뤄봤는데 요 다룬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동영상을 자꾸 반복 재생하셔가지고 여러 번 보셔서 완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그 사례가 들어오면 그 교재에 관련된 부분을 보실 때 이게 쓱쓱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보시면은 그 시험장에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 해오시던 대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